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호텔은 얼마 정도 할까요? 7,000원? 5,000원? 여기 방글라데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의 하루 숙박비는 500원이죠. 가장 비싼 방도 1,200원밖에 안 합니다. 배를 개조해 만든 이 호텔은 만들어진 지 33년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와 비슷한 호텔이 여러 개 있었으나 이제는 모두 문을 닫고 여기 딱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내부를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저렴한 호텔이 생긴 이유는 시골에서 온 노동자들이 마땅히 지낼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열악한 것만으로는 이 호텔의 방값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매년 홍수로 수백 명이 사망하는 방글라데시에서 1년 365일 강 위에서 잔다는 건 꽤나 위험한 일입니다. 용변을 본 물로 몸을 씻는 것, 허리도 제대로 펼 수 없는 것,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도 지켜지지 않는 것, 하루는 가능하지만 최소 몇 달을 산다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죠.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그리고 가장 열악한 호텔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호텔을 찾으러 왔는데 문이 닫혔대요. 아예 완전히 폐쇄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럴 게 엄청 비위생적이거든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 뭐 청소도 안 해주고 뭐 하루에 3,400원밖에 안 받으니까 뭐 청소 같은 걸 해줄 리가 없죠. 그리고 엄청 경유 같은 것도 많고 바퀴벌레도 많으니까 위생에 문제가 있어서 폐지를 시켰나 봐요. 안 그래도 조금씩 폐지를 시키고 있다고 하긴 했는데. Hello. Yeah. No, it's okay. 아저씨가 현지인들한테 여기저기 물어봐줘서 찾을 수 있었어요. 저기 있대요. 그래서 호텔 안에서 뭐 바퀴벌레 좀 그렇긴 한데 잘하면 잘 수 있는데 못 자는 이유가 말이 호텔이지 공간만 빌려주는데 내가 이불이랑 베개랑 다 가져와야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대신 안에 선풍기는 있대요. 그렇게 적혀있던데. 인터넷에서 찾기로는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호텔이라고 했어요. 하긴 300원 400원보다 더 싼 데가 있을 리가 없죠.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방글라데시 정도는 돼야지 저런 데서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 호텔입니다. 근데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네. 저기인 것 같은데? 입구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이 벽을 타고 가야 돼요. 밤에는 가로등 같은 게 없으니까 완전 위험하겠죠? Hello. Hello. 이 호텔입니다. 이게 세 건물, 네 건물이 다 호텔이에요. 그 남의 사유지니까 좀 들어가기 뭐해서 그래서 돈 내고서 사진 찍어도 되냐고 했더니만 아저씨가 안 그래도 된대요. 돈을 아예 안 내도 된대요. 호텔 입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헬로. 아저씨 사람들 찾기야. 이렇게 섭니다. 안에 선풍기 같은 게 있고 그 외에는 거리야. 아, 나이스 미츠. 여기가 하루에 3대가 4대가 정도 하는 방입니다. 나 김대리는 What is he saying? You are from South or North Korea? Ah, South Korea. South Korea. So happy face, that means South Korea. Green face, North Korea. Hello. Hello, nice to meet you. That doesn't mean can I see? Fun. Cigarette. Thank you. Big deal. 엄청 작아요. Banana. How much? Banana got to be? $120. For one day? One night. 원나잇. 아, 여기가 개인실이라서 좀 비쌉니다. 1,300원 정도 한대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호텔답습니다. 다 여기 방도 잠궈놓고 살아서 누가 쳐들어올 염려는 없고. Where, do you know the bathroom? Shower? Is it shower place? 아, 이 물로 샤워를 한대요. 여기 화장실이 맞죠? 아, 토일렛. 아, 생각보다 깔끔한데? 여기도 아마 화장실. 그렇습니다. 바로 구멍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아, 근데 샤워를 이 물로 하는구나. 그건 좀 신기하네요. 사실 물이 그냥 흑색인데 별로 더럽지 않은 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엄청 더러운 물인 게 저기 위에 옷 공장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가 옷 생산량이 세계 2위예요. 엄청 많이 만들고 그걸 또 엄청 여기도 버리기도 해가지고 수질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 흙탕물이나 녹색이 아니라 그 염료들 때문에 색깔이 변한 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겐지스강 같은 데도 사실 몸에 들어가면 엄청 해로운 물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거의 거기에 맞먹을 거예요. 거기보다 더 할 거예요. 아니까 겐지스는 시체도 태우니까 어쨌든 거기랑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샤워 양동이고 샤워하다가 근데 여기 빠질 수도 있겠다. 무서운데.
제가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이렇게 카메라 들고 오면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았는데 다 웃으면서 받아주네. 땡큐. 땡큐. 첫째 콘택이야, 콘택. 콘택. 예. 아, 이게 정수기라고 합니다. 아, 이거 빠네. 아, 워터. 아, 우버에서 룸. 아. 아, 여기 아, 2층 호텔이구나. 생각보다 방이 많은데요? 엄청 덥고 습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대관형이라서 그런지 별로 그렇진 않아요. 오늘 체감온도도 한 38도, 39도고 아까 뭐 오토바이 탈 때 쪄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 안에는 뭐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여기 2층에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있고 밤에는 전등이 있나 봐요. 불이 들어오나 봐요. 전등도 있습니다. 신기하네. 근데 안에 전기는 있는지 모르겠네. 아, 근데 선풍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전기 들어오겠죠. 당연한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Get up, four. One, two, three, four. Same? Hmm? Are same, they same? Almost same, yeah. Ah. Earlier, it was in that side. So, this hotel was there, right? But it moved. Well, next to the bridge. Next to the bridge. Why did it move? That's what I was asking. Oh, okay. And the government ordered them to shift. For what? But he thinks it's because more and more ship needs more space. Uh-huh. So government said go a bit far away. Ah. Okay. Uh-huh. Nice. Oh. 왜 내 찌찌를 만지는 거지? Can I see inside there? Yes. Maybe similar, right? Yeah. Look, I want to say you something. Okay. This is not the beauty of Bengal. The beauty of Bengal is you are allowed to anywhere without any imposition. Sure, sure. As, like you and people, look at them, very so kind. I'm a beauty. Yes, you're a beauty. Yeah, yeah, the whole country. I need a Korean girl. You know that I'm... Okay, go enjoy. Okay, I'm gonna come back in 5 minutes. 빨래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나 봐요. 아무도 안 훔쳐가는 것 같습니다. 저기도 침식된 배가 하나 있네요. 여기는 조금 더 넓어요. 같은 배이긴 한데 그 도색만 같고 종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낡았네요 여기 내부. Can I see? See. Thank you. 장바지가. Thank you. 네. 여기도 개인 룸이네요. 1박에 1200원. 이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Where can you come from? Korea, South Korea. Yes. 엄청 빈 철 소리. 방 구조가 약간 다르죠? 여기는 창고고 여기도 화장실이 없네요. 여기다 싸는 건가? 이거는 샤워하는 곳인 것 같아요. 아, it's okay. Thank you. 아, 화장실 여기 안에 있다. 사실 좀 기분이 나쁠만 하잖아요. 외부인이 와가지고 카메라 들고 찍는다는 게. Thank you. Thank you. 저렇게까지 환영해줄 줄 몰랐어요. 여긴 또 세 번째 배입니다. 여긴 또 오픈형이네. 여성분도 사는데? 당연히 남자만 사는 줄 알았거든요. Hello. Hello. 샤워하고 있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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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er? Shower? Shower. Hello. How are you? Good. Shower. Hello. Good. Where are you fro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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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Looking out to the South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Nice to meet you. Looking Korea. Where country? South Korea. South Korea? Are you happy now? Are you happy? Happy. Oh, you have fan. 명당에 앉으셨네. How much is it per day? One day, how much? How much? 120. 120? 120. This room? This room. Ah, this room? One room. One room? One room. How much this? 50. 50? 50. Okay. Thank you. 50. Ok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여기 올랐나 보네요. 제가 들었을 때는 30타카라 그랬는데 50타카로 올랐나 봅니다. 여기가 네 건물 중에 세 번째 건물이었고 마지막 건물 들어가 봅니다. 여긴 또 색깔이 분홍색이네요. 아, 여기는 방이 비었어요. 아, 저 금고 같은 것도 있구나, 사물함. 전기 꽂는 것도 있고. 여기 50타카짜리 방입니다. 여기 밑에도 방이에요. 여기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면 방으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페인트를 잘 해놨다. 아까 방금 방은, 방금 호텔은 완전 녹슬어 있었는데. 끝에 화장실 있는 건 똑같고, 이걸로 샤워하는 것도 똑같네요. 신기합니다. 뭐 아까 봤던 호텔도, 저 호텔도 사실 잘만 하거든요, 저는. 진짜 잘 수 있는데, 뭐 바퀴벌레 같은 것도 딱히 안 나오게 생겼어요. 아, 그 실내에서 진짜로 자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제 손가락만 하는 바퀴벌레가 이마에 올라탔거든요. 근데 저기도 진짜 잘만 한데, 침구류가 없으니까, 철판 위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반글라데시 쪽에는 뭔가 감옥에 있는 기분이에요. 온갖 다 철장으로 갇혀있어요. 반글라데시 공항입니다. 시위가 있어서 많은 곳을 돌아보진 못했지만 제가 보고 싶은 데는 딱 두 군데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대륙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